먹는 거 진짜 귀엽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TV의 애니한이에요. 오늘은 애니한이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초등학생 곤충박사 하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하준이가 곤충을 진짜 좋아하고 다양한 곤충을 키운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요. 어떤 곤충을 키우고 있나요? 광합개비랑 네? 사마귀랑 네? 거절이랑 지네랑 밀웜이에요. 아, 지네, 막 밀웜, 사마귀! 애니아는 정말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곤충들인데요. 그리고 귀염둥이 오렌지라고 하는 햄스터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준이가 키우고 있는 곤충들과 동물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출발! 누구냐? 애니아니 우리 집에 놀러 왔대. 우리 하준이가 곤충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특히 사마귀를 보러 왔다는데. 아, 역시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니까. 그럼 어서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곤충은 바로 하준이가 키우고 있는 사마귀인데요. 이 사마귀의 이름은 황줄이라는 암컷 사마귀래요. 하준이 곤충 박사님께서 요거를 밥으로 준대요. 얘는 여치죠? 여치 종류 중 하나인 색색이요. 여치의 종류 중 하나인 색색이라고 하네요. 이 황줄이한테 밥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어,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뚜껑을 여니까 막 나오려고 해요. 자, 이제 황줄이 양에게 이 여치 색색이를 주려고 합니다. 어우, 여기 맛있는 여치가 있구먼. 한번 먹어볼까? 일단 입을 좀 풀어주고. 오, 입이 막 움직여. 어떻게 반응하지? 살짝 뒤로 빠졌어. 왜 그러죠? 일단 여치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디 보자. 반쪽게 생겼구먼. 입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원래 이래요? 사냥할 때? 먼저 앞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아, 앞다리 모으고 있다가! 완벽히 사냥하는. 오, 됐다! 우리가 사냥하는 방식은 앞다리를 아주 완벽하게 모았다가 준비가 된다면 여치를 황당 갇힌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오, 맛있다, 여치. 와, 입 좀 봐요, 입. 입이 막 움직이고 있어.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와, 저는 사마귀 사냥하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엄청난데? 와, 야, 진짜 앞다리에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움직이지도 않아. 여치가 도망도 못 가게 꽉 잡네요. 사마귀들은 원래 힘이 좀 세요. 맛있어. 지금 사마귀가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거죠? 이거 여치를 다 먹어요? 아니, 이거 조금 붙어있는 살까지 같이 먹긴 해요. 와, 진짜 근데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얘 굶은 애 아니죠? 얘 굶었나요, 며칠? 날개에 붙은 살이 다 떨어졌군. 자, 이제는 어디를 먹고 있죠? 와, 와, 뒷다리가 완전 기네요. 곤충들에게 밥을 줄 때 밀웜을 주잖아요. 그 밀웜인데 일단 밀웜부터 보여드릴게요. 밀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야, 애니아는 이거 못 만져. 밀웜. 와, 밀웜 안 깨보나요? 어우야. 이 밀웜이 다 자랐을 때 모습도 보여주시겠어요? 짜잔. 이게 바로 밀웜이 성충이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뭔가요? 밀밀이요. 밀밀이. 그럼 곤충 명은 뭐예요? 거절이. 아, 거절이라고 하네요. 거절이고 이름은 밀밀이. 이 친구는 여기에 뭐 사과 껍데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저걸 먹나요? 사과도 먹고. 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 중에서도 좀 먹는 게 있고. 아. 곤충은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한테 주는 젤리도 잘 먹어요. 아, 그렇구나. 거절이 밀밀이었습니다. 와, 밀웜이 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하준 친구 때문에 처음 알게 됐네요. 다음 곤충은 바로 방아깨비입니다. 이 친구도 이름이 있나요? 네. 이름 뭐예요? 방방이. 방방이! 이름 진짜 귀엽다. 자, 그럼 방방이도 한번 볼게요. 방방이. 어, 안 나오려고 지금 버티기는 것 같은데. 방방아! 오, 여기 말하는 순간 방방이가 나왔습니다. 오, 방방이가 방아방아의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방아방아를 할 수 있나요? 잘. 오! 뛰었어. 어, 완전 잘 뛴다. 오. 오. 점프? 오! 와우! 어메이징! 이야. 야, 말하는 순간 여치에 많은 걸 다 먹어가지고 없어. 와, 지금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여치의 몸통 부분을 먹고 있어요.
야. 그럼 우리 사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사마귀는 거미, 메뚜기, 잠자리, 개구리 등 살아있는 것을 잘 잡아먹는다고요.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걸으면서 먹고 있어 지금. 맞아요. 사마귀 앞발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씹어먹으면서 소화를 잘 시킨다고요. 우리 사마귀들은 밤에도 사냥하는데 눈이 검은색으로 변해요. 우리는 알을 낳기 전에 열심히 먹는답니다. 그리고 알은 한 200개 정도 낳아요. 우후후, 어때요? 저 먹는 모습 정말 좋죠? 맛있게 먹고 있죠? 자, 이제 엄청난 또 곤충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리가 무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지동물 중에 하나인 진해를 보도록 할게요. 진해는 독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만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진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오, 야야야야, 엄청나다. 그래, 바로 내가 진해다. 우리들은 습한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조심해, 우리 탈출하기를 아주 좋아해서 폭주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아, 미러미군. 하지만 오늘은 배고프지 않아.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난 그냥 이 돌 속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 어, 미럼 귀찮게 하지 마. 내 내가 복귀하는 거 보고 싶어. 그리고 몸 한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어. 아주 멋지지. 내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진해야. 그리고 나는 조심해야 돼. 왜냐고, 나는 독을 가지고 있거든.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기도 하지. 진해에게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붓고 쓰라리지만 좀 약한 독이라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 아이, 미럼 귀찮아 미귀찮아, 저리 가. 나 배 안 고프단 말이야. 그럼 어디 한번 탈출을 시도해볼까? 으아! 자, 이제 다음 친구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햄스터 친구인데요. 오렌지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와, 오렌지야! 어딨니? 나는 수컷이라고.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정말 재미있지. 어, 여기 사과가 있네. 어, 어, 맛있겠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머, 먹는 거 진짜 귀엽다. 혹시 점점 볼 빵빵해지는 거야? 이거 볼에 저장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뱉어서 조금씩 점점 볼이 빵빵해지고 있어요. 어, 나 햄스터 진짜 무서워했었는데 얘는 어 괜찮다. 얘 느낌 나쁘지 않아. 얘 귀엽다. 귀여워. 왜 사과는 먹다 말았어? 그 사과는 이렇게 밖에서 주면은 반만 먹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땐 먹다가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야지만 잘 먹어요. 아, 근데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어, 얘 완전 귀엽다 진짜. 이런 햄스터는 키울만 하겠다. 얘 뭐 하는 거죠? 그루밍이라고 해서 야생 본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먹었으니까 어디 한번 살펴볼까?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일단은 찾아보고. 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일단 톱밥을 좀 모은 다음에 바로 여기야. 자, 그럼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들을 다 여기에다가 뱉어볼까? 아이고, 볼 터지는 줄 알았네. 아우, 일단 다 뱉어 뱉어. 아우, 아우, 내 볼. 엄청 많이 나오지.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고. 내 볼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왕창왕창 들어간단 말이야. 아, 됐다. 이제 드디어 이제 슬슬 먹어볼까? 이게 바로 나의 식사 시간이야. 아까는 좀 먹고 싶었는데 일단 볼에다가 저장해놓은 거고 지금부터 진짜 밥 먹는 타임이라고. 아우, 맛있어. 나는 이렇게 견과류, 해바라기찌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 아우, 맛있죠 맛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하는데요. 자, 선물! 바로 건조 미러미입니다. 이 미롬을 건조시킨 건데요. 이거를 스낵처럼 먹는 거래요. 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하준이 선물이니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다리도 있어요. 다리가 보여요. 얼굴도 있다고요.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